해보셨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스폰 링크가 아니라 그냥 스폰입니다. 스폰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러가 떴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243번이죠. PID1이. 이 PID1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Process Alive PID1. 다시 P tru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폰 링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 페어런트 프로세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스폰 링크가 하는 게. 근데 스폰을 했을 경우에는 상호 독립적이죠. 생과 사가.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아홉 번째 트래핑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핑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세스 플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프로세스 플랙에서 트랩 엑시트가 있고 트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이제 같이 죽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식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은 죽을 때 남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언을 남긴다면은 그 유언을 받아서 그 유언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하는 게 프로세스 플래그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에서 프로세스 플래그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엑시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번더 메시지를 처리할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위에 것과 아래 것두 개만 있었는데 이번엔 얘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예전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똑같이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프로세스 276번이 익셉션 했다는 거예요. 276번이 누구예요? 276번은 우리가 275번, 275번이 얘고, 얘가 275번이고, 얘가 276번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얘가 익셉션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메시지 페일러 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페일러 PID 276번이고 얘는 어떻고 왜 어떻게 됐는지를 구구절절히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나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만들어 둔 겁니다. 마찬가지 또다시 process.alive 얘가 PID 1이죠. 1하면은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얘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방금 제가 살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경우는 이 경우 아니고 다른 경우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펄스. 똑같이 이전에 링킹과 동일하죠. 트래핑. 링킹에서도 죽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스폰 링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 부모 프로세스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 표현이 얼라이브고 그리고 킬, 뭐 죽이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더라도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영어가 너무 좀 섬찍해요, 그죠?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용어가 뭐가 당장 떠오르진 않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용어가 좀 순화된 표현을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좀더 순화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트래핑이고. 트래핑 하는 경우는 이전과 링킹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얘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고. 그리고 다음번이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레질런트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은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이전에 트래핑에서는 그냥 children 프로세스가 die 할때 parent 프로세스도 같이 die 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링킹도 그렇고 트래핑도 그렇고 둘다 그랬죠. 링킹이나 트래핑이나.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니까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엑시트 신호가 났을 때 다시 자식 프로세서, 드롭 프로세서를 새로만 스폰 링크를 합니다. 그죠? 그 new drop PID에서 다음에 convert new drop PID 얘를 다시 호출하잖아요.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다른 부분 없고. 그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이 경우에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놓고,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죠?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에러를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했죠? 그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얘를 실행시키면은, 또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ID1이 살아있는지 보자면은, 보면은, 요렇게 살아있는 것도 true.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는 거죠. 살린 거는, 이, 뭐예요? 자식 프로세서를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내면서, 의당 이전에는 자식 프로세스와 함께 다이했던 부모 프로세스도 같이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 그죠? 이 대단히 좀 특이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이건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아주 고급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온 겁니다.